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우민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홍원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원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이천시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망 등 우수한 입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온 이천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또한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도전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지기에 23만 2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천시의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천시는 사통발달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도농복합도시로서의 특색을 잘 유지하고 경기도 종합기 발전계획 등에서 경기 동남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되어지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개발에 엄격히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수십 년간 받아온 지역이 지체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천시로 이전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권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권유문은 이천시 의의를 대표하여 정동철 의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권유문. 이천시 의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각자가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될 수 있는 공정의 가치 구현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 7개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천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개발에 엄격히 제한되는 중첩 규제를 수십 년간 받아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오면서도 우한 교민, 이천 수용 등 국가적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한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천은 경기도청과는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교통 허브 도시로서 접근성 또한 우수하여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취지와 가장 부합하기에 이천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권유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경기도의 공정 가치를 구현하며 중첩 규제로 고통을 겪어온 이천 시민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천시는 경기도 종합계획, 발전계획 등에서 동남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되어 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중첩 규제의 비율이 경기도 내에서 3위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규제가 많아 지난 수십 년간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고 이는 인근 시군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이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국제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기관이 이천으로 이전된다면 이천 지역 발전과
더불어 경기도 균형 발전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이천시는 경기 동남부에 위치하여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성남, 장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와 수도권 전철인 경강선이 지나며 중부내륙철도가 개통 예정인 지역으로 수도권과 지방도시를 잇는 경기 동남부지역 교통의 심장으로서 경기 도청뿐만 아니라 타 도시와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셋째,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을 때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지역경제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3차 무한교민 2000 국방어학원 수용을 받아들이며 포용과 희생의 정신을 보여줬고 이는 전 국민에게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모범적인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수많은 중첩규제 속에서도 이천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특히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첨단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더불어 임금님표 2000살 브랜드로 대표되는 농업도시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어 균형적인 도농복합도시의 성공적인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의회는 교통망 등 우수한 입지 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적인 희생을 강요받아온 이천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순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또한 경기도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지이기에 23만 2천 시민의 염원을 담아 이천시에 경기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이천시의 위원 일동.